오늘 나의 첫책 출간기 토크룸에 나와주신 작가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일단 화면 밖에서 이렇게 말을 거는 저는 소설가 김서령이고요. 그리고 오늘 첫책 이야기를 들려주실 작가님들 인사부터 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언니 믿지라는 앤설러지에서 할머니는 엑소시스트를 쓴 송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 믿지 앤설러지의 완벽한 식사로 단편 활동 시작했고요. 지금 굿바이 마이 빌런과 서울은 그렇게 단편을 실었던 임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영입니다. 저는 어른을 위한 그림책과 소설책을 쓰고 있고요. 2015년도에 100번의 소개팅과 5번의 퇴사라는 경장편 소설책으로 데뷔를 해서 이후로 6권의 그런 그림책과 소설책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디노북스라는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지입니다. 2016년 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해서 그때부터 이제 작가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최근 소설집 에비로드와 여성연대를 컨셉으로 한 언니 믿지 앤설러지 이렇게 두 권 현재 참여했습니다. 하나 더 있지 않나? 어? 하나 더 있어요. 아, 그것도 얘기해도 돼요? 그거 약간 독립 출판 책인데. 근데 내가 제목을 잊어버렸네. 이거 편집하지 마요. 그대로 내죠. 안 돼! 저는 2013년도 신천문학으로 등단한 김아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7월 달에 소설집 어쩌다 가족을 냈고요. 그리고 11월에 장편이 나올 예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작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꿈이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문창과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이후로 뭐 강사 생활을 한 적은 있지만 그냥 막연히 계속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문청 생활을 거쳐서 등단을 하게 됐죠. 다른 걸 해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처음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담임 선생님이 저를 문학관에 데려가 주셨어요. 되게 유명한 소설가가 강연을 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소설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소설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근데 그때는 뭐 동화책 읽을 때니까 갔는데 작가 선생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누구셨어요? 신유숙 소설가 하셨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건데 그때는 사실 잘 뭐가 그게 소설을 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멋있으니까 되겠다고 했던 거였고요. 진짜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고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설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은 채로 어른이 됐어요. 근데 한글을 굉장히 늦게 깨쳤어요. 7살 되어서야 겨우 뗐는데 빨리 했네요. 그런가요? 근데 일기장에다 일기 대신 제가 자꾸 지어낸 이야기를 쓰면서 이야기 지어 쓰는 거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면서도 취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다가 제가 이제 미대에 다녔는데 미대에 다닐 때 정말 소설이란 걸 제대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 1년을 휴학을 하고 한 반년 동안 전화기를 꺼놓고 제가 소설을 막 혼자서 무작정 썼어요. 근데 전 단편을 원래 그냥 A4 13장짜리 단편 하나 써봐야지 했는데 그게 원고지 한 800매짜리 장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재밌고 오히려 지적을 안 받아서 그런지 너무 자유롭고 이래서 왠지 이걸 되게 오래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때 쓴 그 첫 장편 소설 제목이 총총인데 총총이는 책도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팟캐스트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서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면서 제 월급을 고스란히 성우분들 캐스팅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면서 이제 라디오 드라마 만들어서 업로드도 하고 이러면서 책을 내봐도 재밌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학부 전공은 사회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굿바이 바이 빌런 팀이랑 국혼 할 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소설 쓰는 사람들은 뭐 일종의 지병처럼 이 이야기에 대한 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약간 병을 앓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 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상 미련이 남고 아쉽고 뭔가 안 한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석사로 문화창작을 지원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마무리는 못했는데 하여간 결국은 제 병이 거기까지 저를 이제 이끈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쓰지 않으면 약간 불안한 마음은 지금도 있어요. 소설이 되게 위로도 많이 해주고 상처도 치유해주고 그걸 많이 경험해봐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치유를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랑 저랑 너무 결이 달라서 저는 되게 순수하게 문화 소비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안을 받아서 언니미찌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등단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영화 기자로 한 십몇 년여간을 이제 쭉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약간 전업을 해서 문화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창작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분들의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직업을 하다가 어느 날 나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운이 좋게도 이제 엔솔로지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등단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비자로 살다가 창작자의 반열에 얼결에 올라가서게 된 사람입니다. 케이스입니다. 그 딱히 필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뭣도 모르고 멋있으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래 희망을 정한 거여서 저 때는 그냥 그렇게 해야지 작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었고 조금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갖고 도망치듯이 그 워킹홀리데이를 신청을 해가지고 호주를 갔어요. 근데 그 카지노를 갔거든요. 복숭아딴 돈으로 네네 이제 딸기 따고 한 돈으로 카지노를 이제 갔죠. 근데 옆에 같이 저를 데려와 준 친구가 데이빗인데 데이빗이 돈을 직접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다. 그래서 데이빗을 믿고 저도 배팅을 했는데 다 날린 거죠. 그 진짜 귀신같이 설마 그래서 상승이기로 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안되겠다 아 이거는 진짜 큰일났다 근데 내가 당장 돈이 그 호주는 집세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야 되거든요. 집세를 내야 되니까 근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됐다고요? 그래서 등단을 그랬었는데 된 거예요? 쓰... 죄송해요. 판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은인이네요. 네. 데이빗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포함된 그런 작품을 일단 호주를 가라. 네. 딸기를 따. 이런 에피소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안 되잖아. 너무 비교돼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98학번이거든요. 아, 나이를 또 까게. 저 때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는 이제 신춘문예병이라는 게 있었고 11월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그리고 이제 12월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연락이 안 온다. 그럼 이제 우울해지고 모두가 우울해지고 그죠. 그게 이제 반복됐었잖아요. 계속 이제 그런 시기를 살다가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창비하고 또 뭐였죠? 문학동네. 그죠. 창비랑 문동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내가 등단을 한 거는 근데 그때는 그 등단 방법을 그 작가 라이센스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거를 그 방법밖에 몰랐었어. 그러다가 제가 되게 늦게 등단을 하게 됐죠. 35세. 등단 이후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책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편을 쓰고 있죠. 등단 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그냥 작가로서 쓴다는 거 이제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마음가짐 그전에는 이제 누가 알아줄까라는 이제 불안감으로 썼다면 지금은 이제 작가가 됐으니까 이게 언젠간 팔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등단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고 사실은 등단이라는 게
제가 문창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당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첫 책을 내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제 미대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인으로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온라인 마케터로 일을 했는데 정말 일이 많고 야근이 많고 해서 그냥 그 짬짬이 계속 글을 썼었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 글만 쓰고 싶은 마음이 한번 생겨가지고 회사에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글만 써볼 수 있겠다 하고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사실은 저는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썼고, 그래서 이 경장편 소설을 퇴사하고 열흘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따가 말씀드릴 오토는 7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제가 직장 생활을 정말 열심히 빡세게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업무 강도를 작업량에 녹이니까 쭉쭉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해본 게 되게 이야기를 쓰는데 도움이 됐고, 그 결과 이거 완성된 거를 가지고 제가 사실 이거 표지 그림도 그냥 제가 깨작깨작 그린 거거든요. 이런 거 해가지고 출판사들에 회사에서 영업 메일 돌리듯이 메일을 싹 돌렸어요. 수십 군데. 정말 운이 좋게, 지금은 그게 얼마나 운이 좋은 건지 오히려 더 알고 있는데 다섯 군데에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다섯 곳의 출판사랑 미팅을 해보고 한 출판사의 편집자님께서 그분도 소설을 쓰는 분이셔가지고 정말 제 글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시고 네, 이해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계신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네, 첫 책이 이제 순조롭게 나왔는데, 이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글 쓰시는 분들, 편집자님들하고 이제 술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책을 나오는 게 되게 드문 케이스고 굉장히 운이 좋다는 걸 천천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나이를 까셨으니까 저도 98 학번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실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간 이후로는 뭐 별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항상 소설 신간을 훑고 내가 안 산 거 있으면 사고 이렇게 소비자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규영 작가님처럼 저도 이제 글 쓰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버는 줄 알았죠. 아니 그래서 그러고 싶다 해서 막 그런 꿈을 가지고 퇴사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2006년에 결혼을 하고 2008년부터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남편이 발령이 나서 제가 6년 반을 살다가 들어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가 어렸으니까 아이 키우는 거에도 전념하다가 다시 이제 정말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너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되게 자유로운 책들과 언어도 그렇고 뭐 구조 그렇고 또 출간도 그랬고, 물론 독립출판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 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서, 많이 그때였다면 등단에 목을 맸겠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뭔가 노력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등단 준비를 하는 선후배 동료들, 동기들 되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마음가짐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 작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지금부터 시작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너무 강력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 때는 이제 등단을 준비해봐야겠다, 어디에 이제 뭐 소설을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해보지 않았었고, 오히려 지금 이제 할머니는 엑소시스트를 쓰고 나서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보여줬더니, 아 이게 되게 재밌으니까 어디 한번 이번에 내봐라, 어차피 뭐 연말에 뭐가 있으니 이제 한번 내봐라, 그래서 한 세 번 정도를 냈다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 길은 또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미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이제 사실 그때 돈이 급해서 약간 상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투고를 했는데 아주 이제 뭐 처참히 깨져 부서졌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등단에 대한 어떤 판타지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사라진 상황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가로 살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내영 작가님은 혹시 등단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데뷔를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죠. 있어요? 여전히 그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현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들어도, 등단을 한다고 해서 막 물밀듯이 청탁이 이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나는 왠지 다르지 않을까? 나는 막 물밀듯이
막 아닐까? 제가 그렇게 데이빗을 믿었다. 그러니까. 네. 아, 너무 예지 작가님 결론이 좋지 않나요? 그런 걸 치고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소설책이랑 그리고 또 제가 냈던 독립출판물 첫 책 나왔을 때 그 두 가지 느낌이 되게 달랐는데요. 소설책 이제 기성출판사에서 나온 첫 소설책을 받았을 때는 제가 자취방이었어요. 자취방에서 우편 택배로 받았고 밤이어서 깜깜한데 진짜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사진처럼 남아있는데 주황색 스탠드 조그만 것만 하나 켜놨는데 딱 되게 조심조심 상자를 개봉을 하고 꺼냈을 때 아 내가 되게 보고 싶어 했던 게 이거구나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난 것 같고 되게 반갑고 약간 울 것 같았는데 왠지 좀 머쓱해가지고 되게 참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같은 해에 사실 저는 어떻게든 좀 책을 많이 내다 보면 좋은 책도 그 중에 한두 개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해에 바로 독립출판사도 이제 등록을 하고 디노북스를 만들었는데 디노북스에서 첫 책을 제가 만들고 이제 인쇄소에서 받았을 때는 제가 편집, 표지 디자인 이런 거 교정들 다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차갑게 냉정하게 받자마자 오염물질 없는지, 뭐가 없는지, 이거 책날개 제대로 센치 맞는지, 이거 여백 비율 정확한지 그걸 먼저 확인하느라고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빡, 그러니까 기다려지고 가슴이 뛰고 그러다 막상 땅 나왔을 때 너무 부끄러워. 더라고요. 어디 막 숨고 싶고 저 사람이 읽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희한했어요. 전에는 막 뭐 사달라 읽어달라 뭐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땐 되게 당당했는데 오히려 막상 딱 물성으로 딱 나오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페이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멀쩡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책이 나오기로 결정이 돼서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인데 책이 나오게 돼서 그러면 뭐 짠 출간하기 전에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교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되게 저 자신을 많이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놔두지 마라. 나는 이제 프로니까. 진정하게? 프로는 이런 일이 이렇게 책 출간 같은 거에 일일이 하는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들뜨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저 사실은 되게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책이 나오고 그래서 막 받았을 때도 되게 의연하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나의 일이 끝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변에 돌리고 뭐 선생님들한테 선물하고 교수님들한테 전화해서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밤에 다 자고 저만 거실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실에 이제 다 돌리고 나서 책이 한 권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제 책이. 그래서 그러면 아무도 이제 없잖아요. 책하고 저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양장으로 나왔어요. 첫 책이 양장으로 나와서 이게 이렇게 세우면 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다 세워놓고 맥주를 하나 마시는데 설마 대화를? 아니 대화는 아니지만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불과 저번 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이제 물리적으로 막 너무 기쁘다 이거보다도 뭐 이게 설레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약간 좀 허무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리셨죠? 제가 등단 이후로 8년 만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책을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뻤던 건 계약했을 때예요. 계약했을 때 아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줬다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책의 헌사를 이제 부모님 이름을 썼거든요. 부모님 성함을 썼는데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받아보셨을 때 그 처음에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당신들 이름이 있을 때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책으로 누군가를 울게 했다. 이런 감동? 네. 그때 좀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잡지를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책에 꼴을 한 것이 이제
거의 뭐 주간, 월간 단위로 많이 받아봤어서 사실 이 책 자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감동이나 이런 거라보다는 좀 무덤덤한 편이었는데 저는 온라인 그 뭐 예스24 알라딘에 그 저자로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게 엄청난 부담과 그 되게 미묘한 감정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필이면은 언니미찌가 8분의 작가님들이 쓰셨는데 작가 이름이 제 이름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제 그 어떤 사이트의 오류인지 뭐 어떤 이유로 제 밑에 그 8분의 경력이 이력이 전부 다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 반짝한 순간에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대학을 8개 대학과 8개 전공을 한 책을 막 수십 권을 낸 그런 그 리스트가 제 이름 밑으로 주르륵 달리는데 이게 오류라는 걸 알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독자님들, 그러니까 읽어주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텀블벅을 하면 서점을 끼지 않고 독자님들하고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읽고 나서 그분들도 거기에 직접 쓰긴 쑥스러우신데 가끔 이제 인스타로 DM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뭐 재미있게 읽었고 다른 책도 또 읽고 싶어요. 그래주시면 되게 감사하면서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제가 빨리 스마트 스토어를 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기도 하고 근래에 들어서 이제 제 첫 소설집이 밀리의 서재에 이제 입점을 했는데 거기 첫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아 무슨 소설이 똥 얘기만 아니냐고 네,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신 분? 아, 뭐 그분은 무슨 전문 리뷰 사진을 엄청 이게 다각도로 되게 예쁘게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좀 감동을 받았고 저는 안 좋은 리뷰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정도는 나도 쓰겠다 라고 이렇게 하고 약간 화난 표정 찍기 이렇게 있는데 그렇구나 하고서 약간 상처받고 그냥 뒤로 조금 쭈글 이렇게 생각만 그랬었어요. 저도 이렇게 나쁜 리뷰를 본 적은 없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니미찌가 나왔을 당시에 여성연대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자들께서 이 앤솔로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이 컨셉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뭐 할머니는 엑소시스트에 대한 세세한 이렇게 리뷰를 본 적은 없고 전체적으로는 책 자체가 기획과 이제 컨셉이나 작품들이 좋다는 식의 리뷰는 많이 봤었던 것 같고 단편을 쓰고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이제 보내서 보여주고 그 피드백을 받을 당시에 친구의 남편이 그분도 역시 문학소년으로서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읽고 있는 독자이자 이제 작가 지망생이셨는데 그분께서 굉장히 재밌다는 평가를 친구를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럼 기획사님 같은 경우는 첫책을 이렇게 투고로 인해가지고 소설을 냈지만 그 이후로는 독립출판을 하셔가지고 모두 몇 권을 냈죠? 기성출판 두 권, 독립출판으로 다섯 권이요. 진짜 많이 내신 거예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시면? 몇 년 동안? 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럼 7년? 네네. 그래서 독립출판으로 낸 것 중에 하나가 또 기성출판으로 재출간이 됐었고 이번에 프레니나에서 나올 복토도 올해 텀블벅에서 했다가 이제 10월에 프레니나 출판사에서 재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옥토가 굉장히 텀블벅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몇 퍼센트를 해서 하셨죠? 800%.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표 금액을 조금 제가 소박하게 잡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잘 되시는 분은 몇천 퍼센트 달성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일단은 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좀 퍼센티지가 되게 높게 나와서 좀 심장이 그때도 벌렁벌렁하면서 이분들을 만족시켜드려야 될 텐데 하고 열심히 퇴고를 했었죠. 이 텀블벅 국지를 준비하고 이런 게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굳이 텀블벅이라는 이 독립출판이라는 어려운 게 다소 번거로우니 이런 것을 하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저는
기상출판사랑 할 때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큰 건 홍보예요. 제가 독립출판물로 냈을 때 제일 아쉬웠던 점도 홍보인데 제가 제 책을 자화자찬하는 게 너무 부끄러움으로 홍보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고 또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시니까 제가 한 거랑은 클래스가 다르죠. 그렇지만 사실 저는 제가 미술 전공하고 그래서 그런지 표지부터 이렇게 인디자인 같은 거 공부해가면서 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책이라는 물건을 좋아하니까 이걸 A to Z를 한번 경험해보고 공부해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출판사랑 계약을 하면 출판사에서 대기 중인 다른 책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못 나오고 최소 반년, 길면 1년을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이 정말 도움이 됐는데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맷집이 생겨서 내가 더 많이 밤을 새서 하면은 책이 한 권이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텀블벅이 어쨌든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데서 소개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굿즈 만드는 것도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어서 사실 오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저 사실 아까부터 이거 보고 있었어요. 궁금했거든요, 뭔지. 감사합니다. 네, 그때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제가 책의 내용에 맞는 굿즈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책에 나온 인물들이 쓴 것 같은 편지 같은 걸 제가 그 인물에 빙의해서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꿈에 대한 소설이어서 책 읽으면서 뭐 마시기 좋은 잠 잘 오는 티백 같은 거 이런 거 저는 좀 그렇게 기획하면서 보내는 게 재미있어서 책을 쓰는 거 외에도 좀 이런 기획이 재미있으신 분들은 정말 강추드리는 작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혜영 작가님은 언니미찌를 출간한 이후에 3년집을 내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앤솔러지를 네. 두 권을 내셨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언니미찌는 출판사에서 기획을 한 팀에 제안을 받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제안이었고요. 이걸 해서 한번 내보고 나니까 이제 재채기 해보고 싶어졌죠. 그러고 난 데는 이제 소설에 대한 열망을 꺾을 수 없죠. 이제 전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같이 쓸 팀들을 알아보니까 항상 있어요. 여전히 병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거 물성을 경험하셔야지 아, 이 병이 약간 2기로 넘어가는 그런.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 이 굿바이 마이빌런 같은 경우는 팀. 한번 보여주세요. 네, 팀으로 북콘도 했고요.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독립서점에서 시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돼서 갔었는데 제가 유튜브 얘기를 썼는데 저한테 유튜브에 대한 그런 세계관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이 계셔. 또 이제 한번 놀랐어요.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랬고 이 책은 굿바이 마이 빌런에 같이 하신 분이 한 분 또 같이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이 좋고 이제 표지도 산뜻해서 이제 밀리의 서점 밀리의 서재에 이 점된 이후로 되게 성적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독립서점은 컨셉이 있고 테마가 있는 서점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확률이 높고 좋긴 한데 입고나 정산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아직 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택배로 보내고 저 같은 경우도 산문집을 여러분의 메일을 해서 한 곳에서 입점을 하겠다고 하셔서 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POD 출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서 가지고 굳이 갔는데 자가용으로 갔는데 가는 중에 저희 아들이 토했어요. 차에서 왜 뭐가 불편했는지 바지를 사서 입고 그러니까 아직 영원도 정산을 받지 못해 1원도 정산을 받지 못해 바지를 사서 입고 근처에 유명한 평양냉면 집에 가서 5만 얼마나치를 먹고 기름값 뭐 하면은 되게 행복했다 하루였다 뭐 이런 그러니까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작품 모으는 건데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우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옆에서 나를 쪼고 나를 비난하고 혹은 자랑하고 난 벌써 냈는데 막 이런 문우가 맞아요? 아니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정해 언제까지 몇 차 원고를 내자라고 했을 때 먼저 올리면 약간 일부러 그런 건 그 사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하면 다들 부러워하면서 막 이제 촉박해지죠.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면서 만약에 이만큼의 분량을 혼자 쓰느라고 했으면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출간을 하긴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할
해머니는 엑소시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편을 연작으로 썼었어요. 동일한 주인공이 겪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썼었는데 그 두 편을 제가 1년 사이에 쓰고 그 모든 창작 에너지를 고갈 창작 에너지가 고갈돼서 지금까지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상 이제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계약서도 쓰신 걸로 아는데 네. 원래는 이제 그 할머니 엑소시스트의 주인공인 순영이를 주인공으로 한 단편을 한 7편 정도 모은 장편을 계약서를 썼습니다. 뭐지? 고발 안 당하셨나요? 출판사에서? 네, 제 앞에서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아직 고발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고발할 수도 있어요. 간혹 연락도 주시고 보니까 고발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태연 작가님 이제 다음 책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일단 그 얘기를 하려면 여기에 실린 단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설 속 나와 실제 나를 분리하는 연습을 약간 했달까? 그래서 되게 저 즐기면서 썼던 첫 소설, 단편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발전시킨 형태의 장편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나오죠? 11월 계획이에요. 제목이? 마이크를 켜고 나가고 가족을 할 건 기분으로 마이크를 켜요. 마이크를 켜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민수 작가님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요즘에 월급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약간 사측의 입장을 좀 배려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자 그럼 김하나 작가님 다음 책 작업 어떻게 돼가고 계세요? 저 올해 운이 참 좋았는데요. 첫 책이 우수출판 콘텐츠에 선정이 됐고 11월에 나오는 장편도 경기 콘텐츠 진흥원 네,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 좋게 출간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목을 지금 아직 못 정하고 있어요. 원래 제목은 코스메 로드인데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코스메 로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딱 드나요? 어떤 내용 같아요? 화장품 딩동댕 뭐 안 해? 그냥 뭔가 화장품 가게가 잔뜩 있는 거리? 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명동에 있는 중앙로 제일 큰 중앙로를 코스메 로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메틱 로드를 합쳐가지고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청춘 남녀들의 일과 사랑에 대한 마이너리티 성장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목을 바꿔야 될까요? 옥토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까요? 네 옥토는 제가 3월에 선불법에서 선보였던 책이고 네. 옥토가 달토끼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달토끼 신화를 좀 녹인 그런 소설인데 포렌디나에서 러브콜을 보내주셔가지고 10월에 가을에 이제 재출판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소설은 사실 제가 꿈을 많이 꾸고 예지몽을 좀 잘 꾸고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꿈을 몇 번 팔아봤거든요. 근데 꿈을 판 수입이 쏠쏠해서 이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꿈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첫 소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운이 좋게 뭐 열흘 만에 써서 바로 계약되고 이랬었는데 옥토는 첫 책을 내고 바로 이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안 써져서 지금까지 계속 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너무 현타가 와서 다시 회사에 다니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어쨌든 이거를 빨리 내는 게 주인공들한테 미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그냥 선불법에 질러버렸고 다행히 또 제가 회사 다니면서 상세 페이지 같은 걸 많이 만들었어서 그 노하우를 다 녹여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이렇게 다시 재출간까지 계획을 하게 돼서 지금 즐거운 상황이에요. 저는 아까 이 질문을 봤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길 때까지 너무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벽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감각이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등단을 위해서 쓰고 열심히 이제 습작을 하더라도 계속 길을 잃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20대 올 수도 있고 30대 올 수도 있고 뭐 40대 50대 뭐 60대도 언제라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계속 어떤 그 마음속에서 그거를 벼르고 있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좀 벼르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등단이라는 뭐 형식도 아니어도 되고 맞아도 좋고, 내가 데뷔할 수 있는 나이도 뭐 그런 거에, 나이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세를 저 스스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첫 장편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조급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서 선우정화라는 가수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자기는 기술을 통해서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비문을 쓰고 막 잘못된 표현을 쓰고 이상한 억지 이야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이 읽고 다른 사람의 것도 많이 읽고 또 쓰는 거, 그리고 저는 일단 매짐을 꼭 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일단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만들어 왔지만 공모전에도 되게 많이 냈고 다 탈락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그다지 데미지를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딴 걸로 내야지, 내가 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책의 물성을 정말 좋아하지만 책은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야기 자체여서 형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야기에 천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야기만 잘 만들면은 뭐 유튜브로든 아니면 웹소설 뭐 연재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너무 많아서 많이들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디너북스 1인 출판사 운영자로서 좀 다양한 플랫폼이 이용해 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생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좋아하는 일본 소설 중에 양과 강철의 숲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결심한 여고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런 대사를 쳐요. 피아노로 먹고 살 생각은 없어요. 피아노와 함께 살아갈 거야. 그게 저는 병이라니까. 먹고 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와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면 되게 많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서 네, 그 생각을 하면 좀 더 즐겁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대 때 저를 되돌아보면은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으니까 등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길게 내가 이 작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고 이루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좀 긴 시야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제가 막 여기서 털어놨던 얘기를 다 종합하면은 막 어렸을 때 되게 멋있는 작가를 만나가지고 소설가가 되겠다고 해서 막 헤매다가 저 해외 나가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아 나 이제 어떡하지 해서 투고를 했는데 됐다, 기승전결이 있는 되게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건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작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 행복하려면 조금 멀리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첫 책을 내기 전에 그 등단을 하고 그 이듬해 이제 계약을 했었어요. 어떤 출판사랑 대표도 바뀌었고, 근데 그 대표분이 그러니까 문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잡을 갖고 있는 그냥 뭐랄까 그냥 사장님이었어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어쨌든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제 좀 단편이 모인 것 같으니까 출간을 해 주십사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굉장히 그 자리에서 되게 좀 되게 모멸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영혼의 뺨따기를 맞는 그런 모멸감. 뭐 이를테면 몇 권을 사겠냐 작가한테. 내가 이런 데서 굳이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손절을 했죠. 그 출판사랑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고 싶진 않다. 다른 출판사를 찾았어요. 저는 이제 자기 작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기분은 나빴지만 뭐 좌절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 작품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근성, 좀 기다릴 줄 아는 근성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제 지인하고 이제 그 소설가 분인데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요즘에는 너무 플랫폼이 다변화돼 있어서 이제 등단하기 쉬운 예, 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게 많은 시대인데 우리 왜 그렇게 빡세게 했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등단이라는 제도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